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고마워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때문에 지탱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유관순은 한 명이었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유관순이 100만 명입니다. 과거의 안중근은 한 명이었지만 지금 안중근은 100만 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구경하면 안 돼요. 교회도 그렇고 나라에도 그래요. 구경꾼도 있고 방해꾼도 있고 일꾼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방해꾼도 아니에요. 구경꾼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할게요. 홍콩에서 있었던 영화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 버스 운전기사가 산길을 손님들을 태우고 갑니다. 그런데 손님들의 대다수가 남성들이었었어요. 산길 한참 가는데 세 명의 불량배 깡패들이 여자 운전수라고 조롱하더니 여자 운전수를 때립니다. 그때 한 남자가 일어나서 말렸습니다. 말렸더니 그 깡패 셋이서 그 남자를 두들겨 팹니다. 그러더니 차를 세우고 그 여자 운전수를 끌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겁탈을 하고 한 시간 만에 돌아왔어요. 그 여자 운전수가 다시 운전대에 앉아서 가려고 앉았다가 말을 합니다. 아까 나 말렸던 그 사람 내리라고. 당신 내리지 않으면 난 절대로 한 발주역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차가 안 가니까 그 손님들이 내리라고 막 야단을 쳐서 그 말리고 깡패한테 얻어맞았던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그 남자는 나중에 걸어가는데 가서 보니까 버스가 뒹굴어져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 안에 탔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영화의 내용은 뭐냐 하면 방관자는 공모자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힘들어가는데도 보고 방관하는 사람은 공범자다. 그래서 그 여자 운전수는 자기를 막아줬던 그 사람을 살리려고 강제로 내리게 해놓고 자기가 가서 그 안에 탔던 사람들을 다 함께 같이 버스를 굴려서 그 깡패들과 그 안에 공범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말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 깡패나 마찬가지 공범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공범자입니까? 이 땅에는 아직도 공범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사회주의로 끌고 가고 공산주의로 끌고 가고 망하게 하는데 뒷짐 짓고 가만히 있으면 다 공범자입니다. 나중에 죽을 때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공범자가 아니라서 여러분이 유관순이고 여러분이 안중근이라고 나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난 목요일날 광야교회를 갔어요. 거기서 설교하고 그날 그 저녁에 그 광야에서 텐트 치고 함께 잤습니다. 그런데 제가 텐트마다 신방을 하면서 인사라고 물어봤는데 그날 그 자리에 철야 예배에 참석하려고 부산에서 올라오고 거제도에서 올라오고 전주에서 올라오고 광주에서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국내에서만 온 게 아니라 일본서 막 온 사람도 있었어요. 누가 텐트를 치려고 가방을 열고 하는 데 가서 물어봤더니 일본서 왔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일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일본 교포인데 와서 기도해야 될 것 같기에 그래서 일본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해외 동포들이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고 이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 교회로 영국의 선교사님이 자비량 선교사가 찾아왔어요. 자기도 영국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참여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사회주의가 돼가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진 걸 가슴 치고 통탄하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공산사회주의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십시다. 아멘. 자유민주주의 지키십시다. 교회를 지키십시다. 교회 지켜야 내 신앙 지켜요. 대한민국 지켜야 교회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지킴이가 되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방관하고 있는 방조자들 잘못되어 가는 거 보고 가만히 있으면서 뒷짐짓고 기도만 하겠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끌어내세요. 제가 목포에 부흥회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점심때 보면 15명 20명씩 점심 식사를 하는데 자기네가 세 대통령을 뽑았대요. 하나는 제바닥 두 사람은 꼬다가 그런데 도움된 거 하나도 없대요. 막 욕하더라고요. 이제 그들은 아무리 주사파 좌파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문득 섰고 교인들은 신앙도 지키고 자유문도 지킵니다. 백지에 나와 있는 호남분들도 정신 차리시고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몇 번 속았으면 됐지 왜 또 속아. 한 번 속이면 속인 사람이 나쁘고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고 세 번 속으면 공범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우리 여러분들 신앙 지키십시오. 그것은 대한민국 지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번 해봅시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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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만세! 한국교회 만세!